왼쪽에서 코너킥 기회 얻고 있는 선문대. 세트플레이 기회 계속해서 찾아옵니다. 니어포스트 받고 흘러나가면서 다이빙 에러 들어갑니다.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강희수. 선문대학교가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. 쫓고 김하민이 네 짧게 가면서 주고받고 헤더 골! 약속의 세트피스 이번에도 터졌습니다. 나승훈의 헤더 득점. 김하민의 두 번째 어시스트가 나왔고요. 선문대학교의 두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. 약속된 세트플레이 오늘 완벽하게 들어맞고 있습니다. 이번에도 약간의 페이크 동작이 있었습니다. 주심에게 항의하는 척을 하면서 자 빠르게 주고받고 깔끔한 크로스 그리고 헤더까지. 이성현 키퍼가 나왔지만 처리하지 못했고요. 나승훈 선수의 헤더가 더 빨랐습니다. 많은 선수들이 그라운드를 밟을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있습니다. 박기원 공 잡습니다. 오른쪽으로 원터치 패스 연결됩니다. 땅볼 어 들어갑니다. 김진현의 득점. 3대0까지 스코어가 벌어집니다. 선문대학교가 자랑하는 측면 공격 이번에도 통했습니다. 세트피스로 두 골을 만들었던 선문대 후반전에는 필드골로 세 번째 득점을 완성시켰습니다. 선문대학교의 넘버나인 김진현이 스트라이커로서의 면모를 보여줍니다. 이성현 네 득점 장면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. 깔끔한 크로스가 정원택에서 나왔고요. 아 그대로 방향만 바꿔놓는 논스톱 슈팅. 선문대학교의 세 번째 득점이었습니다. 이어집니다. 프리킥을 다시 처리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. 곧바로 찍어찹니다. 가슴으로 받고 자 찔러줍니다. 박스 살아있습니다. 왼발 골 박중현 기어코 네 번째 득점을 만듭니다. 후반전 교체 투입된 박중현 선수가 최재형 감독의 믿음에 부합합니다. 오늘 골 파티를 벌이고 있는 선문대 박중현 선수까지 득점에 가담합니다. 자, 네 골 모두 다른 선수에게서 나왔다는 것이 선문대학교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무적일 것 같은데요. 기습적인 프리킥을 통해서 자 가슴으로 어렵게 연결했고 아 박중현의 왼발 슛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 기가 막히게 구석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이성현 골키퍼도 이 슛은 막기 힘들죠. 왼발 원더골이 나오면서 스코어는 4대0이 됐습니다.